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의 콘텐츠는 공공 데이터로 보는 우리나라의 드론 현황입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왔고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드론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현황과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 뭐 동호인의 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드론 조종 자격 취득 현황입니다. 지금 구분을 보시면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 무인 비행선,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그리고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다섯 가지 조종 자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무인 멀티콥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입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딸수 있는 부분이 무인 비행기, 그리고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요세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보면은 이 무인 비행기와 무인 헬리콥터, 그리고 무인 멀티콥터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격증은 아마 1, 2, 3, 4종 네 가지 자격증일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은 59,272명, 현재까지 약 6만 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0g보다 무게가 무거운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4종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6만 명 정도가 250g 이상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권역별 교관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권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이렇게 지역이 나타나 있고요. 전문 교육기관과 사설 교육기관의 교관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교육기관과 사설 교육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론 시험의 유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은 전문 교육기관은 이론 시험이 면제됩니다. 대신에 수강료가 비싸고요. 실기평가관 한명 이상, 그리고 지도조종자 교관이 한명 이상 있어야 전문 교육기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교육기관은요, 실제 연습했던 그 비행장이 시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비싼 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사설 교육기관은 이론 시험을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했던 비행장이 아니라 시험은 다른 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좀 저렴한 편이죠. 대신에 이 사설 교육기관은 실기평가관이 아니라 그냥 지도조종자 교관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대부분은 사설 교육기관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전라북도,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도는 전문 교육기관의 교관 수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육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교육생 현황도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있고요. 전문 교육기관과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생 수가 나타나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교육기관의 수강료가 좀더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생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강원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문 교육기관의 수강생이 훨씬 더 많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도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전문 교육기관이 좀더 인구가 많은 곳에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많이 수료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생 현황과 교관 현황을 동시에 넣고 보면은 한 명의 교관이 맡고 있는 교육생의 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전문 교육기관의 교관이 10명이고 교육생은 132명이니까 교관 한 명이 약 13명의 수강생을 받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전문 교육기관의 교관이 5명, 그리고 수강생, 교육생은 121명이니까 24명이 넘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역별로 이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교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강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교관이 버는 돈이 더 늘어나려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교육생 입장에서는 교관 한 명이 맡고 있는 교육생의 수가 많다는 것은 내가 교육을 받고 싶은 시간과 날짜에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데이터는 이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이용 현황 데이터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의 데이터고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2020년 7월인가 8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현황들입니다. 자, 비행장치 신고 신청 건수. 이 비행장치 신고 신청이 뭐냐면 2kg이 넘는 드론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2kg이 안 되더라도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신청 대상인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신청 건수를 다 더했더니 49,184건이네요. 약 5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kg 이상의 드론, 그리고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이 약 5만 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수, 이건 이제 사업자죠. 사업자를 낸 건수가 6,441건. 여기에는 뭐 항공 촬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해서 뭐 농약을 치고 방제하는 방제 사업,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비행 승인권입니다. 비행 승인이 거의 매달 한 5,000건씩 있다가 거의 만 건대로 이제 늘어나고 지금 2022년 3월부터 6월 사이는 만 건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서 총 신청 건수는 20만 6,933. 엄청나게 많은 신청 건수가 있네요. 그런데 보완 요구 건수는 총 7만 3,833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완 요구라는 거는 이 비행 승인 신청을 넣었는데 좀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하거든요. 보완 요구 건수고 대략 3분의 1 정도, 약30% 정도의 비율로 보완 요구가 이루어지네요. 자, 그 다음은 항공 사진 촬영 허가입니다. 또 대부분 드론을 날리는 분들은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날리잖아요. 그리고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촬영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 건수가 25만 4,419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완 요구는 2만 319건. 그러니까 여기는 비율이 한 12분의 1 정도, 약8% 정도 비율로 보완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뭐 보완 요구가 되는 거는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비행 승인 신청 건수보다 항공 촬영 신청 건수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약 5만 건 정도 더 많은데 이 이유는 비행 금지 구역이나 뭐 제한 구역 이런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150m 고도 이하에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촬영 신청은 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촬영 허가 신청 건수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드론의 현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혹시라도 더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 또 다음 영상 때 콘텐츠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